안녕하세요.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. 오늘은 할머니 밥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어릴 때 받았던 할머니의 밥상은 뭔가 달랐습니다. 형과 나의 반찬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인데요. 어린 맘에도 뭔가 다른 것을 눈치챘던 것 같습니다. 이상하게 할머니는 저를 더 예뻐하신 것 같은데 기름진 반찬은 형의 밥상에서 많이 보였거든요. 그 결과는 성장하며 나타났는데요. 제가 더 컸습니다. 할머니의 배려. 로 기름기를 조절한 식단 때문인지 튼튼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. 제 블로그에는 할머니에 대한 일화가 곳곳에 스며 있는데요. 기억하는 모든 것들이 할머니는 못하는 게 없는 만능이었다는 것이죠. 고추장, 된장, 생선 젓갈, 닭구이, 논고동찜, 전, 구이, 말리거나, 찐 나물, 간장국수, 식혜, 수정과 티우티우 띠긋띠긋 잘하셨습니다. 편의점도 없고 파는 식혜나 수정과도 옛날에는 만들어 먹는 것이 대세였습니다. 할머니가 계실 때는 그런 것이 흔한 줄만 알았습니다. 할아버지 제사를 지낼 때 보면 제가 열거한 모든 음식 플러스 동그랑땡이나 소고기, 산적 등의 별미도 먹을 수 있었죠. 평상시에는 부추전이나 쌈을 많이 먹었습니다. 제가 어릴 때 싫어했던 미역쌈은 현재 없어서 못 먹는데요. 입맛도 유행을 타는지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. 미역쌈의 백미는 생선 액젓입니다. 다른 분들은 어떤 소스와 먹는지 잘 모르겠는데요. 액젓에 온갖 양념을 한 후에 참기름 떨어뜨리고 미역에 밥 얹고 양념된 생선 액젓을 뿌려 먹으면 시원하고 바다 한 입 먹은 맛이 나곤 했습니다. 액젓병을 받아 들곤 놀란 적도 있는데요. 큰 유리병 속에 생선들이 잡혀온 것이었습니다. 지금은 할머니가 요리하는 뒷모습을 볼 수 없지만 조리하실 때 얌전히 앉아 있으면 할머니의 특급 칭찬이 있었습니다. 멸치볶음으로 남은 양념에 밥 한 숟가락 넣고 달달 볶아주셨습니다. 간혹 고사리나 나물 같은 걸 볶다가도 한 숟가락 주셨는데 우웩하기도 했습니다. 볶음 재료에 따라 입에 넣고 놀라기도 하고요. 현재는 아내가 제게 그러지만 여자들의 DNA는 어찌 이리도 아름다운 건지요. 할머니의 사랑으로 잘 먹고 잘 컸습니다. 제 꿈에 자주 오시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